일부 취소 판결은요, 이거는 뭐 민법 법리하고도 비슷한데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조분도. 보통 민법에서는 137조에 일부 무효 법리를 일부 취소 법리에 그대로 쓰거든요. 일부 취소 판결은요, 변호사 시험에서 4회 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취소 판결도 부가만 취소하는 것도 일부 취소 판결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배웠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정보공개법 14조의 부분공개도 일부 취소 판결이라고 했죠. 그 정도 알아두십니다. 그리고 일부 취소 판결 관련해서는 요건 나중에 분리 가능성, 특정성, 그리고 일부 취소되고 남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의 가정적 또는 객관적 유지의사 이런 요건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관의 일부 취소 또는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법 14조의 부분공개 이것이 일부 취소 판결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